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딱 자르면은 사람들이 오 하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럴 거 아니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위해서 마케팅 팀 조아란입니다. 장바구니 털기가 벌써 6개월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산처럼 장바구니 채워놨다. 오늘 한번 다 털어보겠다. 그런 얘기. 그럼 바로 가실까요? 오늘 또 시장 조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예스 입성. 들어와 봤고요. 메인을 회의 때 소개했던 책이 완전 메인에 있네. 이게 그 알라딘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편집장의 선택? 그런 거예요. 예스 입사는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책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다. 근데 돼버렸다. 이런 거 막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는 영업자분들도 있다고요.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와, 이거 이렇게 온라인에 있는 거 보니까 더 너무 귀엽다. 아, 근데 그때 설명했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얼른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연휴 동안에 못 읽었네? 아니, 제가 박세련 작가님 더셜리 클럽을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도 아마 재밌을 거다. 이것도 재밌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진짜 재밌다고 들었는데 이게 큰 글자 도서가 안 그래도 큰 글자 도서가 있는 거 아시는런지? 저희 엄마도 책을 멀리 하시게 된 게 너무 글씨가 자꾸 이제 안 보인다. 그래서 피곤하다 해가지고 책을 원래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안 보시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 큰 글씨 책을 한번 사드리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렇게 큰 글자 이렇게 치면은 큰 글자로 나온 책들이 다 이렇게 검색이 돼요. 모든 책들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선물하기 좋은 그런 책들을 골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나도 하나 골라봐야겠다. 이것도 비싸게. 엄마! 설 연휴 때 아주 살이 쪘네 마네로 서로 비방이 오갔거든요. 엄마가 요즘 많이 살이 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이 쪘는데 다 이거 유전이라 그랬어. 이런 거 큰 글자로 시원시원하게 보면 좋겠다. 게스트로 한번 가봅시다. 아, 우와. 아니, 요즘 이런 인기 있는 드라마의 대본집 무조건 1위를 찍더라고. 근데 여기 또 세계음악전집이 엄청 많이 소개됐다. 웅이랑 연수가 둘이 되게 책 좋아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막 안나 빠라레나 막 이런 거 읽던데. 근데 그게 또 찰떡같이 그 상황에 맞는 고전 작품들을 딱 읽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마지막 그 막화에 초여름이 좋아라는 민음사 세계음악전집 템플릿 그대로 해가지고 원래 없는 책이거든요. 저자 이름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이나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여웠다는 소문. 이나은 작가님이 세계음악전집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혼자 김칫국 막 마시고 있거든요. 막 섭외가 되나? 막 이러면서 모셔가지고 한번 책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일단 이거 사고 구매를 인증하고 뭐가 있나 볼까요?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순위가 은근히 좀 달라요. 어디 들어가도 1등인 책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확실히 알라딘 서점은 문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조금 더 많이 올라있는 경향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실용이나 경제경영 분야의 책들이 좀 종합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서점에서만 베스트셀러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서점 돌아가면서 보시면은 서점마다 특징을 좀 추천받을 수 있을 수도 어? 여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특별판이 몇 년째 팔고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나 진짜 어렸을 때도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이렇게 잘 팔려가지고 20주년 특별 기념판도 나오고 기념판이 또 심지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 정말 위대하다. 특별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점마다 또 에디션들이 다 달라.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판매되는 게 조금씩 다른 것만큼 서점에서 셀렉을 해가지고 에디션을 만드는 리스트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 이런 책들. 아직까지 이기적 유전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에디션으로 하나 사놓고 근데 나도 이거 안 읽어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요즘 또 교양과학이 또 필수 교양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책 다윈의 적재생존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끌어내려 진화를 설명한다. 요즘 또 제가 유튜브에서 최세천 교수님 영상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다고 관심이 더 간다는 사실. 어, 여기 또 최세천 교수님이 나오네. 교수님이 또 추천하셨네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 바뀌는 경험을 한 적 있는가. 내게는 이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 참는다 못 참는다? 안 참는다.
근데 확실히 리커버로 이렇게 고전을 만나면은 책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아무리 고전이라고 해도 좀 잊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좀 환기가 되니까 이번에 진짜 읽어볼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민자 세계막 전집도 그래서 에디션 좀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여기다가 냅다 성현주 검색해보기. 여기 인터뷰로 가보면은 짜잔! 2020년에 연주랑 저랑 밈차 TV 관련해가지고 인터뷰를 또 했었단 말이죠. 그때도 화제였나 봐. 이런 거 보면 또 재밌다고요? 아우 민망해서 못 보겠네. 아무튼 이런 게 채널리스라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이제 문화 웹진이고 이게 오프라인 출력물로도 만들어져가지고 그달에 책을 구매하신 분들 아마 선택하실 수 있게 해가지고 제공되기도 하는데 웹상에 훨씬 더 콘텐츠가 많긴 하죠. 아까 그 인터뷰 있던 것도 채널리스에서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거고 여기 되게 많은 작가분들이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고 여기 김어진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오, 화제씨도 이게 선택이라는 이 연재를 했었네요. 처음 책을 좋아하던 때를 얘기해볼까? 아무래도 책이 가까웠던 것 같다. 아빠는 대교 출판에 다녔다. 출처를 모르고 읽었던 모든 어린이 책과 성인 책이 아빠가 가져온 대교 출판사 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거 화제씨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읽으면 너무 좋아하겠다. 다들 몰려가서 읽어봅시다. 아무튼 이게 채널리스는 서점에서 운영을 하는 웹진이다 보니까 작가들의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를 볼 수 있어가지고 꼭 한번 책 좋아하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입니다. 체키라웃도 그렇고 오은 작가님도 한번 모셔야겠다. 갑자기 생각난 오은. 아유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 오늘 올라왔네. 갑자기 생각난 김에 연락해본다. 장바구니에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있지 않나? 이 책이 진짜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이셨어요. 2021년 대한민국 직장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 스토리. 이게 원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글을 바탕으로 한 건가 봐요. 카드 뉴스를 한번 볼까? 25년차 김 부장. 저도 부장이 됐거든요. 13년차 조 부장의 사연. 내 상식을 말했을 뿐인데 남들이 꼰대랍니다. 아 이거 뭐 누구나 공감 아니겠어? 연주도 공감이지. 연주도 승진했거든. 요즘 진짜 부동산 난리잖아요. 부장님이나 대리나 다 부동산 가지고 지금 한창 난리인데 그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아주 꼬집은 책인 것 같다. 이게 그래서 김부장 이야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 3 다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2편이 정대리 권상원 편이고 3권이 과장 편이네.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야기 다 볼 수 있는 이런 책이다. 유명한 책엔 또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하지 말라? 이것도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송기령 씨가 데이터 분석가인데 갑자기 많이 트래픽이 늘어난 키워드 같은 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반려라는 말이 예전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식물도 반려식물 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됐는데 이런 것도 비혼이라는 현대 상황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일종의 트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자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이든 반려식물이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서점 미래학자가 쓴 책 이런 책들은 좀 보면 어렵고 이게 내가 과연 마주할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진짜 내가 그냥 많이 쓰는 단어 아니면 내가 지금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그냥 요즘 이래가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책이어가지고 되게 쉽고 가깝게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장바구니로 가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뭘 사볼까 하면은 다이어트 필살기. 아 이게 큰 책이라서 좀 비싸네. 아마 이게 책이 되게 두꺼울 것 같아요. 그리고 김부장. 아 그게 우리 뭐 살 게 많아? 눈 딱 감고 요 정도만 일단 사고 애기정 주전자 담자. 뭐 책값이 제일 안 아깝지 않겠습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상품 선택 시간. 춘식이가 또 요즘 또 여기는 나오나 보네? 선택하지 않겠다.
이거는 선택해야겠다. 허버워의 주인공이 온 작가님이시네요. 자꾸 생각나는 온 작가님. 채널뉴스 2월호를 선택을 하면은 같이 받으시... 어? 돌아버린다 진짜. 와... 와 진짜 대박이네. 희영고등학교 명찰 못 참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 된다. 이번엔 마켓컬리 가보자고. 마켓컬리 1편 때 댓글로도 요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털어보려고 합니다. 마켓컬리 하면 여러분도 다 여기서 뭔가 음식 같은 것들만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식도 물론 시키지만 별의별 걸 다 사기까지 좀 됐어요. 왜냐면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공산품들도 받아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샀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모니터였거든요. 모니터도 마켓컬리로 샀다. 모니터 어쨌든 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만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쿠팡, 컴퓨전 이런 데 들어갔는데 진짜 개 많아.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런데 나는 뭐 대단한 걸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문서 작업하고 이럴 건데 또 알려주니까 또 다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켓컬리에 들어가보니까 없어. 그땐 더 조금이었던 거야. 한 두세 개? 세 개 있었던 것 같아. 그 중에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27인치 299,000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새벽에 배송 받았다. 출근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일반 쇼핑몰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게 있나? 엄청 찾아보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련히 마켓컬리가 좋은 거 들여놨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믿고 쓰는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선택권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 그럼 좀 볼까요? 여기 컬리 추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도 좀 자주 들어가는데 컬리가 만든 상품도 저는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 오프라인 맛집도 있어요. 이름 많이 들어본 오프라인 베테랑 칼국수 이런 것들, 이연복의 몽란 짬뽕 이런 것도 밀키트 혹은 레토르트로 엄청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다 평들이 좋더라고요. 크로플 같은 것도 세들러 하우스 크로플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희 신사동에 있는데도 처음에 줄 서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컬리에 대박이다. 기다릴 필요 없고 집에서 장봉이 담으면 다음날 새벽에 먹는다. 진짜 많이 사 먹었어 사람들. 7,966개가 있어. 이런 거 좀 얄밉지 않아요? 비싸지만 만나서 좋았어요. 궁금해서 궁금했던 참에 마켓컬리 있길래 냉끈구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어디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유명한 데도 웬만큼 다 있는 것 같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오프라인 맛집에서도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컬리랑 손잡고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컬리를 또 진짜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 선물을 할 때 유용하게 했었거든요. 저는 좀 당일이나 전날 누구 생일입니다 이렇게 떠야지 좀 인지를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물 사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급조한 거면 티가 나잖아. 그건 싫단 말이야. 난 또 센스 있게 선물 하는 척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 마켓컬리가 최고다. 일단 케이크. 여기도 웬만큼 유명한 케이크들이 많고 최근에 내가 좀 궁금한 건 이거야. 컬리 온리 케이크인데 다이너마니스 케이크라고 케이크를 가르면 요 사이에 초코칩들이 쏟아지는 그런 케이크인 것 같아. 이게 너무 궁금하다.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딱 자르면은 사람들이 오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럴 거 아니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케이크가 궁금하고 선물을 또 검색해야 되잖아. 핸드크림이나 베스트용품 많이 사잖아요.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요즘 소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크림으로 검색해볼까? 이거 되게 좋아. 세라마이드 무향 핸드크림인데 향 아무것도 안 나고 발림성도 좋고 성분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것도 한 통 써봤는데 좋고. 내가 쓸 때는 이런 거 실속 아이템 쓰는데 선물할 때는 너무 실속 느낌 나면 좀 안 좋잖아. 라브로켓 이런 거 24,650원짜리 이런 거 사주면은 또 괜찮단 말이지. 이런 거 옵타움 타이거 컬렉션 핸드 퍼퓸 바디 로션 한정 로즈 세트 이런 거 사주면은 아주 고급지고 센스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연주가 거의 치위생사 수준으로 이를 관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연주 생일 선물로도 칫솔이랑 치약을 사줬었거든. 웬만한 종류 다 있고 켄트 부터 페리오까지 다 있다. 그리고 나는 실속 컬리스. 그래서 아무튼 장바구니에 갑자기 들어가 보면은 96개가 있는데 아니 근데 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파슬리 이런 거 괜히 들어가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이런 거 막 만화고기 아니야? 만화고기?
이게 토마호크 고기인데 이거를 돈카츠로 만든 건가 봐. 이것도 그냥 신기해가지고 넣어봤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리고 컬리 제품 중에도 비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순수하게 비건 교장 컬리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맛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후기가 근데 이렇게 좀 많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좀 믿고 먹어봐도 된다, 소화가 잘 된다, 맛있다 뭐 이런 후기들 대충 보면은 감이 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주가 추천한 아이템이 있어. 두부 텐더인데 이게 고기가 아니라 두부로 만든? 속도 편하고 맛있고 칼로리도 좀 비교적 낮고 그런데 진짜 텐더의 맛이 나거든요. 봉지를 뜯는 순간 텐더인데? 제가 쩝쩝박사여가지고 랩으로 사용은 맛있겠다. 바로 또띠아를 사가지고 요거 샀어. 요게 또 사이즈별로 있어서 제일 큰 걸로 사가지고 텐더 넣고 양상추 이런 거 대충 집에 있는 아무 야채 때려 넣고 말아가지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다. 한번 해먹어 보시라. 그리고 여기 피단 스튜디오가 또 있어요. 29cm에서 피단 스튜디오 소개했었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고양이 스크래처인데 이렇게 세트인가 봐요. 이렇게 따로도 놔둘 수 있고 아까 그것처럼 겹쳐놓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들어있고. 저는 생리대도 컬리에서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은 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하룻밤만 어떻게 견디면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용품 같은 것도 자주 구매하는 리스트 중에 있고 다른 거 많이 써봤는데 뷰콧의 생리대가 좋더라고요. 흡수가 잘 되는 것들 되게 두껍고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뷰콧은 흡수가 잘 되는데 되게 부드러워. 국내에서 생리대 파동이 있을 당시 생리대에 예민한 분들이 선도적으로 찾아 쓰기 시작한 생리대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탄생한 뷰콧. 스완 라벨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친환경적인지를 깐깐하게 따진 뒤에 부여되는 북유럽의 친환경 인증이랍니다. 사실은 저는 사용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아 이것도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연주보다 선생님이 있어. 치위생사보다 거의 치과 의사 수준으로 치실의 매니아가 있거든요. 과학적인 사이언스북스의 마케터 홍수현 씨가 또 다양한 치실을 임상실험 해본 결과 이 치실에 몇 년 전에 정착을 했어요. 닥터 텅스의 스마트 치실에. 저도 써봤는데 되게 좋은 게 치실이 다 같은 치실이 아니고 실의 종류나 텍스처가 굉장히 달라. 근데 이거는 치실을 질을 하려고 이에 꼽으면 침이나 아니면 물이나 묻잖아요. 그러면 아주 폭신폭신하게 실이 살짝 쿵 부풀어 올라서 시간 사이를 꽉 채운다. 완벽한 치실질을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치실이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요거를 늘 넣어놓고 쓰고 있고. 후기를 한번 볼까? 치실은 이게 최고예요. 아무튼 이게 직장생활 같이 오래 했는데 치실에 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아주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착한 게 이 닥터 텅스 치실이어가지고 믿고 쓰시면 되겠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것도 궁금해서 넣어놨는데 에이딕트라고 퍼퓸 핸드크림 파는 곳인데 SNS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가지고 궁금했는데 에이딕트도 컬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36,000원이다? 선물하기 딱 좋다. 이런 거 하나 딱 사서 주면은 아주 고급지고 센스 있는 편집사 가서 부러부러 사온 것 같은 느낌 될 수 있다. 상대를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머스크 향은 같은 머스크라도 고유 향에 따라 각자 다른 매력의 향이 납니다. 향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다 갑자기 머스크 핸드크림 딱 바르고 나면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괜히 이런 것도 넣어놨어. 대용량 크래커인데 뭐 가격이 크게 비싸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예쁜 베스킷에 들어있단 말이야. 얘들아 파티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뭔데? 그러면 비스킷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착 넣고 핑거푸드 딱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아이템들이 컬리에 너무 많다. 컬리에서 광고 나온 줄 알았다. 얼마 전에 마켓컬리가 또 헤이조이스라는 플랫폼을 인수했잖아요. 헤이조이스가 일하는 여성들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강의 같은 게 진짜 많거든. 진짜 유명한 구글에서 일하는 뭐 누구의 강의 막 이런 게 많은데 여성들을 위한 플랫폼이랬잖아. 거기 강의하는 사람 다 여자분들이에요. 사회에서 잘 나간 여자분들이 거기 다 있어. 내가 막 여성 멘토를 찾고 싶다? 그럼 헤이조이스에 들어가가지고 쭉 스캐닝을 하면 될 정도로 멘토를 삼고 싶을 만한 멋진 여성들이 진짜 많이 소개해주고 거든요? 근데 컬리가 헤이조이스 플랫폼 인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다,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갑자기 마켓 컬리의 근황까지. 우리도 여자밖에 없는데 그쵸? 헐값에.
언제 한번 이거 다 한번 딱 싹 털면 좋은데. 너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딱 끝나니까 갑자기 뻘쭘하네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책 소개할 때랑 마켓컬리랑 또 텐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아무튼 오늘 예스입사랑 마켓컬리까지 저희 장바구니를 탈탈 털어봤는데요. 또 궁금한 쇼핑몰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사정없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갓생 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 쇼핑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